예, 위원장님. 네. 그 선관위는 그런 독립성과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네. 대통령이 선관위원 3명을 임명하고 국회 추천이 3명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서 9명으로 선관위가 구성이 되는데 네. 왜 대법관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합니까? 호명을 합니까? 보선으로? 제 말씀이 예. 아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관리기구 자체가 아마 헌법상 기구로 된 것은 아마 저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3.1 부정선거라는 그런 역사적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결국은 그래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하고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이제 그 상임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대법관을 아마 호선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동안에 조금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서 아마 최근과 같은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사실은 없었 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이라는 지위 자체가 사실은 외부 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법관이 가져야 될 당연한 그런 기분을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저런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서 선거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독립성이나 정책 중립성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정치인이거나 누가 가서 한다고 하면은 당파에 치우쳐서 잘못된 판결이 나와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는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기관 간의 서로 견제와 균형, 그래서 헌법기관 간의 또 상호 존중이라는 것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인 사무총장을 출석시켜서 선거 사무에 관해서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 헌법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존중의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21대 총선이 끝나니까요. 국민의힘의 저 당대표였던 황교안 당대표, 민병욱 전 의원이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민병욱 의원이 제기했던 선거 무효 소송은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 아마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아마 기각된 것으로 그렇게 예, 보고를 기각이 받았으면 됐습니다. 예, 기각이 됐고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 이 두 분들은 여전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수십 년 발전시켜와서 우리 국민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민주주의를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데 지금 뭐 1년 남짓 사이에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체제로 선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가 가능한? 저희 선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지 않겠는가 소송 단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엊그저께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죠. 그 선거에 대해서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주장이나 뭐 일반적인 주장 이런 것들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제기가 됐던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선거 전날 국정원에서 온갖 선관위가 뭐 내부 침투가 가능하고 위변조가 가능하고 해킹 통신만 연결이 가능하고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하고 사전투표용지 무단 출력이 가능하고 온갖 가능성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가지고 부정선거로 드러나거나 문제제기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여튼 위원회와 국정원과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국정원 발 수많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치 그것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처럼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체제가 완벽하게 후진국 수준으로 간 것처럼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곤란하시겠죠? 이 과정에 국정원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이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전면에 서가지고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그때 국정원 원장이었던 원세훈 원장, 대법원에서 몇 년 형을 선고받았죠? 정확하게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이 2012년
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97년 15대 대선에서는 총풍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 개입을 해왔던 권력기관이 국정원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아마 국정원 하면은 이런 관권선거, 정부 조작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런 참정권,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던 조직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이 많이 개혁돼 와서 오고 있지만 또다시 이 국정원이 이 선거 개입에 저는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22대 총선을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 10월 10일에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취약해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자를 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안감을 주겠습니까? 저는 다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뭐 위원의 입장만 생각할 뿐 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저는 선관위는 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투표제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 참정권 실현에 편리함을 주고, 이제 정착되어 가지고 사전투표율이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드러났지만 본투표보다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국정원발 컨설팅 가능성 계기를 통해서 폐지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가 도입, 예전에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도 이틀로 하고, 뭐 이렇게 된 건 전부 아마 국회에서 입법정책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뭐 그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틈타가지고 일부 정치권, 극우 세력, 그리고 참정권 확대와 민주주의 발전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 이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가 있는 거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본연의 의미를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